예, 알아봤어요. 지금 그 여자친구가 있는데. 예, 있어.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들이 막 아저씨 막 이 선생 막 잡을까 봐 해서. 아, 이런 게 있구나. 그래서 이러고 있어서 이러고 있었는데 애들 앞에서 행렬이 쫙 오다 해서 숨 참고 다시 나서 그들이 마지막에가 야, 저 봤어 이창훈이 이러고 있더라. 나는 이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모르는 척 해주는 거였어. 그게 그 어린 아이들도 아는데 그러니까 아예 정말 모르게. 아니 태견 씨 근데 뭐 우리 제작진이 그러는데 태견 씨네 엄마가 주부 퀴즈 왕중왕전 출신이라고? 어, 정말 그래요? 아, 네. 아, 아니 그럼 저기 네. S도 있고 뭐 K도 있고 뭐 많은데 다요. 어, 정말. 제 그 살림 같은 거는 형. 집에 있던 살림은 다 타서 경품으로. 아, 경품으로. 네. 이야 대단하다. 그리고 그 당시는 그 해외 그 여행을 그래 옛날에 그런 거 많았어요. 그런 걸로 많이 줬었는데 그래서 저보다 해외를 더 많이 가셨었어요. 아 우리 한류스타인 아들보다도. 네 지금 저, 지금의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가셔서. 아니 보면. 그러면 어. 그 야, 대단하다. 경품 중에서 제일 큰 상품. 유럽 여행 14박 15일 갔다 오셨어요. 자리 지금 여기 보니까 말이죠. SBS 네. 그 저기 알뜰살림 장만 퀴즈 있고 KBS 퀴즈 올림픽 있는데 여기서 4연승 뭐 해가지고 13박 14일 여행 갔지. 와. 거기다가 무슨 대만, 유럽, 뭐 서유럽 5개국, 동남아시아, 인도네시아, 싱가포르 해가지고 야 대단하시네. 엄마가 이제 방송 체질이신 것 같은데 네, 원래 그런 거 저희 어머니 이런 거 되게 좋아하세요. 아 그래요? 아 어머니가 근데 너무 이게 되게 발랄하세요. 그래서 막 목소리 톤도 막 약간 이러시거든요. 되게 귀여워. 캐릭터 좋은데요, 네, 어머니. 그래서 막 저 볼 때도 막 하시네. 아이. 아이. 근데 항상 이렇게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그 미안해서 사랑한다라는 드라마가 했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예영 씨가 그 정경호 씨를 이렇게 부를 때 어, 맛있어. 이렇게 부르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아니 우리 엄마처럼 저렇게 아들 그런 사람 따로 있구나. 저희 어머니 막 미국에 있었을 때는 지금은 이제 어 아들 이렇게 부르는데 미국에 있었을 때 어 마이썬 이러셨거든요. 근데 어머니 만약에 녹화하자 그러면 하실 분이죠?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말려요. 모실걸. 이유가 뭐예요? 말리는 이유가? 어 그러니까 제가 연예인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이런 이미지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또 제가 언제 또 실수하거나 잘못할 수 있잖아요. 그럼 항상 이제 한국에서는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아 부모 교육 제대로 안 돼서 부모님 교육 안 해서 약간 이런 게 항상 있는 것 같아요. 가정교육? 네, 가정교육. 그래서 되게 잘 받은 것 같아요. 아니, 태견 씨가 뭐 실수할 게 뭐 있어? 아니, 오히려 소개를 함으로 해서 나는 절대 나쁜 짓을 안 할 수 있다. 자신감도 있을 수 있어요. 모시고 오시지. 예, 아니에요. 오늘 혼자서 어디 저 인터넷 방송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? 아, 있어. 아, 그렇잖아. 그냥 초초라게 해가지고 아줌마들 얘기하고 뭐 이러는 거지 뭐. 아, 그럴 수 있어. 아, 알아보라고. 그래서 그냥 이런 건 있어요. 그래서 처음엔 저는 그것도 싫었었어요. 팬분들. 네, 팬분들을 만나는 것도. 그래. 네, 막, 어, 태균이 어머님 있어요. 막, 이러는 게. 그러면 이 팬분들도 또, 혹시 또, 제가 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. 아니, 뭐 이렇게 걱정이 많아. 안 좋은 일 없어. 야, 자꾸 니콘이 무한하게 왜 자꾸 그냥. 야, 안 좋은 일 없어. 그냥 더 이상. 막 걱정하지 마. 뭘 세상을 이렇게 걱정하면서 사냐. 아니, 근데... 나도 사는데. 아, 나 진짜. 야, 나야말로 걱정이야. 혹시 모르니까. 아, 혹시 모르는 거 없어요. 네. 아, 이렇게 건전한 상황을 가지고. 그럼요. 뭐하러 그렇게 그래. 계속 안 좋은 상황. 만약에 공개를 하신다면 우리 화신에서 해주세요. 네. 그래요. 저 화신 저 추석 그런 거 할 때. 이번에는 들어본 중에 가장 반전 있는 풍문. 성시경 씨 풍문.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. 성시경. 사실은 정 많다. 정 많다. 아, 이게 풍문인가요? 이게 풍문이에요. 아, 이게 풍문이에요? 그러니까, 원래 뭐, 걔 뭐가 문제 있다, 걔가 좀 뭔가 좀 이상하다, 뭐 비정하다, 뭐 등등등. 근데 풍문이 성시경, 알고 보면 정 많다. 아니, 사실
요즘 들어서 또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막 사랑이 넘쳐나고 주위 사람들 원래 잘